아, 휠체어가 무거워요. 따사로운 햇살을 오랜만에 맞으시면서 나와보셨는데 아 정말 좋아요. 네. 이렇게 랍스타라는 것도 먹어보고 네. TV에서만 봤는데 네. 정말 고맙습니다. 굉장합니다. 아~ 우리는 다 웃고 있는데 어머니 계속 울어. 아니 이건 대체 무슨 아이러니한 현상인가요? 너무 웃기면서요. 아유 하나하나 다 웃고 네. 제가 볼 때는 이 웃음 그대로 계속 이제 3호점 재개장식하면 예, 저희가 다 이제 웃을 일만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딱 봤는데 여기가 다 웃고 있는데 어머니 보니까 조금 슬프다. 나도. 아유, 울지 마세요, 어머니. 너무 좋아요. 너무 기대해가지고 잠도 어제 4시에 잤어요. 설레서 마음도 설레고 모든 분들한테 고마운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감사드리고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 딸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이렇게 될 때까지 도와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차렷! 그래! 잘! 잘! 바로! 자, 내 집 앞에 있는 동네 식당을 대한민국 1등 식당으로 바꿔드립니다! 여기는 차렷동네 맛있는 제주! 정말 허기푸시가 쩌렁쩌렁 울리고 있어요. 정말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 참석을 해주고 계시는데 네. 우리 오늘 또 이 주인공. 아 그렇죠. 사장님을 또 모셔야 되잖아.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야, 사장님 네. 저희가 한 달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우리 재개장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이 모습을 보니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지금 밀려온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한분한분 한분 저희가 또 이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원! 네!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식 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JIBS의 수장 대표이사 김양선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이야. 다음 소개하겠습니다. 호탕한 웃음이 정말 매력적이신 호텔 운영총괄 우리 한인규 부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아우 정말 번거로움 하셨어요. 다음은 우리 JIBS 잘잘투근의 맛있는 제주를 총괄하시는 정효성 편성 제작국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오정수 보건위생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호텔 사업부장 허병훈 전무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 호텔 제일 높은 곳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사령관 조정욱 총지배인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호텔의 소통을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 팀의 하주호 상무님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명품도 이런 명품이 없습니다. 명품 점장님 제주 한인수점 최광순 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회원수 무려 8만
8천 아니에요? 8만! 8만! 어림잡아 10만. 와. 제주 지역 최고의 온라인 커뮤니티 우리 제주 카페 김양미 카페지기님 차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우리 그 시청자와 고객 8만 명 확보.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어우, 정말 일일이 한 분 한 분 모두가 저희들의 VIP인데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개에 올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토종황 오리 한 마리에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도움 주셨어요. 전기도 끌어쓰게 하고. 밑에 계시길래 정말 생각했더니 우리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니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어우 우리 멋진 또 이제 제막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자 동네 맛있는 제주 만들기 3호점 그 베일에 쌓였던 그곳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우리 또 맛있는 제주에 인증 마크가 있죠. 그렇죠. 바로 이 현판을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감격의 순간입니다. 드디어 3호점 인증이 돼서 꽉꽉 눌러주세요, 사장님. 야. 잘 되라는 의미로.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능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저희 맛있는 제주 3호점이 정말 대박나라는 의미로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잘려특공대 맛있는 제주. 아 진짜? 마음 어떡하지 이거? 그러면 제 마음을 여기 딱 붙이고 갈게요. 그래요. 그리고 홍보하겠습니다. 마음이라는 스티커를 드릴게요. 자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올게요. 알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어, 정말 맛있는 거 맞죠? 네. 아 지금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오. 자 제일 먼저 맛에 맛에. 또 와 또 맛에. 저희를 정말 두 번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제주 지역 최고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아까 몇 만? 8만! 야, 그 8만에 놀랐고 니모에 놀랐습니다. 또 놀란 게 있다면서요? 없어요? 이렇게 가녀린 분이 이거 보세요. 오! 와! 딱 그렸어! 어떻게 무슨 핥아드신 건 아니죠? 어떠셨어요 오늘 맛? 아 너무 맛있고 네. 아, 깜짝 놀랐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놀랍던가요? 메로구이도 냄새도 안 나고 향도 네. 얼큰하고 느끼하지가 않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야, 혹시 제가 지금 뭐 이제 굳이 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내용이 그 8만의 회원수를 자랑하는 제주 카페에 올라가나요? 아 예, 적극 추천으로 제가. 이야! 김양미 카페 직인님 약속을 지켰습니다. 드셔보셨잖아요.
경례 말씀하면서 부탁드릴게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오, 그래요? 이거 서귀포 사실상 1호점인데 네. 우리 서귀포 시 지역에 네. 이런 식당들이 많이 생겨나서 우리 서귀포 시민은 물론 우리 관광객들이 네.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그냥 한 번만 오세요. 너무 자주 오시면은 막 부담되고 그러니까. 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 들어오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한 번만 오세요. 아셨죠? 와, 보세요, 대장님. 손님들이 다시 꽉 찼어요. 맛에 감동한 저 표정들 좀 봐. 직접 만나서 맛 평가 한번 들어보자구. 사장님, 사장님. 예. 땀에 흠뻑 젖어서 웬일이야. 지금 벌써 한 공기 다 비우셨네. 지금 소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때요? 아, 이 메로 매운탕을 먹었는데 네. 메로 영화를 본 것처럼 황홀하네요, 이거.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네. 아, 맛이 황홀합니다. 제가 다시 태어난 줄 알았어요. 아, 아니, 그 배추김치? 네. 생각을 못했어요, 그거를. 아, 이 맛이 어. 왜 이제 나타났나? 야. 메로라는 거 처음에 어떤 그 선입견이 있을 것 같아? 비릴 것 같고. 그렇죠, 비릴 것 같고. 네. 어르신들만 좋아할 것 어르신들의 전유물일 것 같고. 네. 또 막 해장국 약간 그런 거일 것 같고. 한번 드셔보세요. 과연 그런 선입견이 이거 한 숟갈로 쑥 날아갈 거야. 비려요! 어우, 너무 시원해요. 오랜만에 전유물인가요? 아니에요. 해장국인가요? 아, 네, 조금 해장, 네, 조금 해장국 같은 느낌. 네, 해장국은 맞습니다. 이게 첫 수저를 딱 뜨면 표정이 눈물 그 전부터 한번 맛봐보세요. 좀. 아니 여기 지금 굉장히 결속력이 좋아 보이시는데 어떤 모임이세요? 후배입니다. 후배. 네, 제가 후배. 메로구이 맛있다 그래가지고 네, 선배 말만 믿고 지금 따라오신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그 기대치를 지금 만족하는 것 같아요? 200% 만족입니다. 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너무 맛있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선배님 너무 맛있습니다. 자주 사겠습니다. 어, 형님 네. 지금 저 테이블이 난리가 난 만큼 더욱더 난리 난 곳이 지금 바로 이곳이에요. 주방. 야 주방은 더 흥분해요 지금. 아니 세상에 땀 좀 닦으세요. 땀 좀 지금 이쪽 상황 어때? 어, 지금 박셰프 어디 갔어? 박셰프. 박셰프님. 아니. 안녕하십니까. 야. 일로 와봐. 아니 박셰프님 얼른 빨리. 아니. 메로구이처럼 입었어요 지금. 이거 뭐 땀 봐 땀. 이야.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최셰프. 최셰프. 아니 뜬금없이 왜 최셰프가 갑자기 떠올라요? 아. 한동안 입고 있었잖아요. 오른팔이 없으니까 너무 힘듭니다. 최신파트 한 말씀 하세요. 여우라 연애 그만하고 빨리 돌아와줘. 지금 이쪽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만큼 지금 정신이 없을 정도로 최신파트님 빨리 돌아오시고 우리 여자 사장님 한번 만나보자. 사장님 저희 언제부터 모르세요 지금. 사장님. 네. 어, 네. 지금 어이구 어이구 이리 좀 와봐요. 네. 지금 몇 그릇 나간 것 같아요? 대충 어림잡아서. 대충 모르겠어요. 네. 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자, 이거 보고. 자, 눈동자 따라오세요. 몰라. 일로 따라오세요. 몰라, 몰라. 일로 가라고. 일로 가. 아이고, 정신을 잃으셨어. 못 따라오시죠. 어떡해. 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끓고 있는 거 봐. 와. 오늘 이거 재료 동날리는 없나요? 아, 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솔드 아웃. 어? 다 떨어졌어. 지금 다 떨어졌어요. 네, 다 떨어졌어요. 야. 떨어져서 이렇게 기분 좋은 게 또 있나요? 아, 저기 뭐야, 황정원 예. 셰프님. 예. 오늘 몇 인분 준비했어요? 아, 99인분 딱 준비했는데. 99인분. 어머니, 99그릇 나갔대요. 이게 웬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또 원동력이 있었잖아요. 네. 바로 사연 신청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았죠? 우리 사장님의 딸. 네. 따님한테 받았죠. 저는 지금 조금 마음이 안 좋은 게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우리 따님이 보셨으면 우리 사연 신청자 따님이 보셨으면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머님의 가게를 위해서 손 하나 갖다 가지 못하는 따님이 저희한테 어렵게 신청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멋진 성공적인 출발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딸한테 고맙고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말씀 한번 해주셔서 이번에 우리 엄마 고맙다. 우리 오래오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자.
자, 이쯤에서 피해갈 수 없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분주하게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우리 맛과 서비스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냉정한 고객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2호점, 2호점, 3호점까지 그 운명의 결과지 주세요. 주세요. 이야. 맛있게 식사라고 나오신 분들에게 과연 내 생각엔 땡땡이 최고 냉정한 스티커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거 있잖아요. 벌칙 있잖아요. 오늘의 벌칙이 어머 고기 스톡. 드디어 여름철 아이템.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야 우리 잘잘 특공대도 한번 내기를 해보자. 아 왜 그 벌칙? 한 팀을 이루는 거야. 벌칙 한동안 안 봐도 너무 좋았는데. 나는 항상 내가 그 주식을 좀 오래 해서 좀 됐잖아. 아 그 대장이 그 주식 해가지고 이렇게 예전에 쫄딱 망했잖아요. 차 그냥 말아먹지. 그러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어떤 거야? 우량주에 걸어라. 아 지금까지 1호점 2호점에서 계속 그 맛에서. 나는 오늘 맛과 한 팀을 이룰 거야. 야. 오늘도 역시 맛에서 제가 볼 때는 이길 것 같습니다. 아, 제 생각에는요. 옆에 그 양대림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은 있지만 지금 3호점 인테리어가 그냥 바뀌어도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인테리어에 제 모든 걸 다 걸겠습니다. 맛부터 공개를 해주시죠. 자, 맛! 하나, 둘, 셋! 짠! 오! 69표. 제가 볼 때는요, 대단합니다. 원래는 이게 한, 제 생각엔 한 50표 정도 나올 수 있었는데, 오늘 차주환 셰프가 같이 서포트를 하면서 19표가 더 늘어나지 않았나는. 우에! 70분 때 배운 거죠. 방송 오르신다. 좋습니다. 오늘의 친절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그럼 친절도를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자!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맛의 아성을 끼지 못했고 그렇다면 인테리어가 만약에 여기서 이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오늘 저희의 승리입니다. 양대리 이쯤에서 한 말씀 해주세요. 인테리어. 냉정하게 사람들의 평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양대만 믿을 거예요. 평상에 있어서 비좁았던 이 실내 공간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몰라볼게 밝아진 조명 시설과 고급스러운 나무 소재 테이블 이전보다 확 넓어졌습니다. 주방의 상태는 훨씬 더 심각했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편리한 조리시설을 갖춰 효율성을 높였고요. 위생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양상욱 대리님, 이번에 1등을 노려볼 만한데요. 맞아. 정말 대단해요. 양 대리님이 직접 떼주세요. 자, 직접 맞는 거예요. 네. 잠깐만. 양 대리님만 살짝 보세요. 왜 그래 표정이? 아 표정이 표정이 안 좋았어요. 잠깐만 자신감 있으세요? 주체치기 뭐라고? 한번 보냈어요. 주체치기 뭐? 주체치기 누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대본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테리어는 몇 점을 받았을까요? 야! 벌칙 줘 벌칙. 오늘은 자. 자, 똑바로 서요. 잠깐만. 잠깐. 오늘은 네. 특별히 네. 1등한 팀이 맞겠고요. 그리고 1등을 지지했던 장대장도 함께 맞겠습니다. 빨리 내놔. 줘요, 빨리 줘요. 사실 뭐 줘요. 야. 농간이야. 주체치기 농간이야. 역시 PD님 최고야. 원래... 자,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서비스 팀에서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야! 자 이렇게 해서 자녀분의 맛있는 대전 3호점도 기분 좋게 또 이렇게 새롭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지만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자, 이렇게 웃으면서 기분 좋게 맛있는 제주 4호점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집 앞에 동네 식당을 대한민국 1등 식당으로 바꿔드립니다. 여기 있는 찰나식당의 맛있는 제주! 수고하셨습니다.